9월 13일 오늘 김동윤 노동열사를 추모합니다. 16주기를 맞습니다.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사는 2002년 10월 화물연대 출범과 함께 참여하여 화물연대 부산지부 회원대지회 우동분해 조직 담당으로 활동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부산시당 해운대위원회 소속 당원으로 활동하는 등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2005년 9월 10일 부산 신선대 부두에서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분신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운명했습니다. 열사는 분신 전 전화로 자신의 뜻을 이어받아 투쟁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지입차별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단계 알선업자여의 고질적인 저운임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도 치솟는 기름값과 차량 할부금 때문에 최선의 생활비도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열사 한 건은 화물 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투쟁이었습니다. 김동윤 열사를 추모합니다.